안녕하십니까. 몬스타 기어 몽기통입니다. 어저께 10시에 성능 공개가 되었습니다. 4070 벤치마크 테스트를 저희가 해왔고, 그걸 보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3080한테 졌습니다. 일단은 졌고, 다만 이제 3080보다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조금 더 나은 전성비를 볼 수가 있겠죠. 전력은 작게 먹고 발열 해소가 그만큼 우수해진다라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벤치마크도 벤치마크지만 4070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점만 얘기한다기보다는 좋은 점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 주요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은 미화 59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MSRP가 599달러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부가세 붙이고 해서 대략 8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퍼런스 기준이고요. 비레퍼 기준으로는 아마 90만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기본 클럭이 1920, 그 다음에 부스트가 2475. 네, 이렇게 들어가고, 메모리는 12기가입니다. 다른 거는 뭐,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벤치마크를 총 두 가지를 떠났습니다. 4070Ti 며칠 전에 했었죠. 그거랑 이제 성능을 4070 Ti, 그 다음에 3080 4070,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을 했고, 4070과 4070Ti의 비교 벤치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FHD로만 지금 땄다고 그래요. FHD로만 땄고 완전히 동일 조건입니다. 7800X3D, 그 다음에 메모리 똑같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만 4070, 4070Ti 바꿔서 끼운 거예요. 자, 레드데드 리뎀션부터 나오는데, 모든 게임은 전부 다 풀옵션 세팅입니다. 보시죠. 60프레임 차이.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 정도가 높습니다. 4070Ti가. 이렇게 보니까 4070Ti가 좋은 친구였네. 좋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약 27 정도 차이가 났고요. 사이버펑크 풀옵션 세팅 FHD, 이거 좀 자, 프레임이 20 정도 나는 것 같네요. 이것도 네, 그죠? 정확하게 20 평균 프레임 값이. 근데 QHD 보여줬으면 박살 났을 거야. 내가 모르긴 몰라도. 자, 포르자 호라이즌 이것도 한 20 정도 프레임 나네요. 네, 20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 각 게임마다 FHD에서는 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것도 20프레임 정도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AAA 게임을 FHD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4070과 4070Ti는 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HD는 안 한 이유가 개 박살 날 거기 때문에 QHD는 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4070이랑 3080이랑 한번 볼 텐데,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죠.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이거는 지금, 네, 좌측편이 4070이고, 우측편이 3080입니다. 그죠? 그래픽 스코어도 3080이 높네요, 일단은. 자, 타임 스파이. 타임 스파이는 지금 여기는 4070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래픽 스코어가 17,650점이 나왔죠. 4070이. 3080은 타임 스파이 점수가 18,000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졌다. 4070이. 버트로얄. 요거는 지금 4070만 점수가 있는데 1,900점이었습니다. 사실상 DLSS3 때문에 이제 4000번대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만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브레이크다.
역시나 3080이 우세하다. 예. 자, 마지막에 VRAY RTX인데 여기서만큼은 그래도 4070이 이겼네요. 근소한 차이로. 벤치마크 다 보고 왔는데 아, 아쉽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냥 아쉽다. 금액이 599달러요. 이게 소비자들이 납득할 가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포지션이 지금 3080도 단종이 된 상태에서 4070이 아마 90만원대를 예상을 하긴 한데 90만원어치의 성능은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밑으로는 이제 4060이 나오고 4060Ti가 나올 텐데 그 친구들 성능도 와장창 무너지는 지금 기대가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들 분들을 또 만족시켜 드려야 되니까 4070으로도 적당한 가격으로 엔비디아가 가격을 세팅을 해주기를 바라겠고 90만원 이상이라면 조금 그래요. 메리트가 있나 싶습니다. 80만원 초반대나 뭐 요 정도 가격이면은 솔직히 살만하다. 거기에 맞는 성능은 맞으나 90만원 95만원 그렇게는 안 됐다. 우리는 3080을 봐왔었고 근데 4070이 100만원대로 나온다? 더 성능이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4070Ti는 3090급의 성능이 나왔는데 4070은 3080보다 못하다? 글쎄요. 다들 기대하시면서 벤치를 봤겠지만 저 역시도 많은 실망을 했고 가격만 맞춰서 나온다면은 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가 가능한 시점부터 저희 홈페이지 monstergear.co.kr에 상품 등록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견적을 몇 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 놓을 텐데 금액 괜찮으시다면 많은 구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몬스터기어의 몽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